들었나? 왜? 무슨 얘기? 경호 선배 며칠 전에 끌려갔단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 그러게 말이다. 회장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건지. 경호 선배 괜찮아야 될 건데. 걱정이네. 고맙습니다. 모임이 7시라고 했지? 7시면 아직 좀 이른데 밥이나 먹고 가자. 밥? 오늘 바로 안 가고. 그래, 가면 술잔 돌리고 하면 힘들잖아. 저거 먹고 가자. 그래, 엄마한테 전화 받아서 가자. 엄마 전대요. 저 오늘 동아리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거예요. 아, 너무 늦게 가진 않을게. 네, 이따 봬요. 그렇게 놀라노? 이게 뭐예요? 왜? 이거 멋있지 않나? 멋있기는. 선배,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밥?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야, 내가 새로 나온 채보람 시리즈 하나 읽어줄까? 뭔데요? 그러니까 최보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어. 근데 저승벽을 딱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빨리 돌고 어떤 시기에는 천천히 도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최보람이 물어봤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얼굴이 못생길수록 빨리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보람이 궁금해서 그럼 내 시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뭐라 그랬게? 글쎄요, 뭐라고 했을까? 순영리는 뭐라고 생각하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뭔데요? 네 시계는 선풍기로 쓰고 있다. 이랬다잖아. 선배가 유치한 농담 했으니까 밥값 선배가 내요. 이것들이 재밌지? 선배, 시시껄렁한 농담 그만하세요. 왜? 재미없어? 네. 야, 너만 재미없는 거야. 민정이 봐봐, 웃잖아. 역시 우리 민정이는 천사야. 엔젤. 그럼 저는 악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마 네 시계는 저승에서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을걸? 우리 민정이 시계는 아니지. 안 움직이지, 안 움직여. 아, 선배, 그만하세요. 그렇다고 민정이가 선배 거들떠나 볼 줄 아세요? 막걸리 한잔 먹고 속이나 차리세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나 먼저 일어나 볼게. 재밌게 놀아. 형도 좀 주무세요. 이따 가세요. 갈게. 작게 뭘 사. 선배. 그래도 네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네가 선배만을 몰라주니까 괜히 성하는 거지 뭐. 그리고 원래 약속도 있다 그랬어. 얘 봐라, 민망하니 술을 혼자 다 먹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최민정.
집 근처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느낀 인기척. 발버둥을 쳐도 역부족이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금반지와 목걸이는 15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민정량의 가방까지 몽땅 가져갔다. 정신이 좀 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죄송한데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범인 얼굴 바로 봤습니까? 아니 그럼 대충이라도 나이는 몇 살쯤 돼 보였습니까? 30대. 아는 얼굴입니까? 아는 얼굴이면 고개를 끄덕이고. 모른다는 겁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보세요? 30대 남성이라는 유일한 단서를 남긴 최민정. 하지만 병원에 후송된 지 1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어떻게 됐어? 그게 결국 가다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피해자 신원은 확인됐나? 네.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집에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요. 범행 수법은? 날카로운 흉기로 목과 배 등에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 돼서. 범인은 30대 남자인 것 같습니다. 30대 남자라. 일단 주변에 목격자 있는지 확인하고 사라진 소지품 장물로 나올지 모르니까 인근 검은방을 한번 찾아보자고. 네. 은경아, 골반아. 어, 왜? 해파리 냉채 만드는데 식초가 떨어졌네. 이거 좀 사다도. 식초? 어. 엄마가 가면 되는데 이것저것 차릴 나이 정신이 없네. 미니 아빠는 왜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와갖고. 아빠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서 엄마는. 빨리 갔다 올게.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지? 어 필요한 거 없다. 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응 금방 갔다 올게. 어 그래 춥다. 응 빨리 갔다 온나. 수사팀은 단서를 찾아 인근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상한 기운을 느낀 박은경. 그녀는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야는 식초 사러 간 지가 언젠데 아직 안 오노. 아, 왜 이래 안 오지?
네, 동부경찰서 형사팀 김성태입니다. 네? 뭐라고요? 어디서요? 남사동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사동에서 여중생이 숨진채 발견됐는데 숙보 비슷하다며. 뭐라고? 놈이 한강다리를 건너왔다는 거야? 얼른 가서 확인해봐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제1의 피해자가 숨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 현장에는 그때 끔찍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집에서 불과 20m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 얼마나 많이 커서 저런 짓을. 조회소에서 한 거, 여기서 한 거 벌써 두 건째네. 불과 3시간도 채 안 돼서. 혹시 아니 또 이 주변에서 슬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줄은 모르죠. 일단 지원 요청하고 공문건세 철저히 하죠. 동정전까지도 소재 확인하고. 예. 민주 보고 싶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이미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마셔요. 아니 장사 싫어요. 그냥 달러 가면 주면 되지. 아이고 참. 자 여기 물. 늦었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얼른 집에 가요. 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래됐나. 사장님 식당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집으로 걸음을 옮기는 김명자. 광장동 사는데 광장동. 광장동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 시간에 광장동 가신다고요? 네. 저쪽 큰 길로 나가서 좌회전하시면 새벽 시간 끝까지 따라와 길을 묻는 남자. 분명히 수상했다. 도망쳤다 생각했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일 뿐이었다.
수차례 흉기에 찔린 김명자.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도주에 성공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커피 한잔 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피곤하게 문제야. 하룻밤에 여자 둘이가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제3피해자는 어떻게 됐어?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직은요. 출혈이 심하고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안정을 취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데 제3피해자 진술을 들어봐야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야.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진짜 오셨네. 당연히 와야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요새 학생증 맡겨놓고 안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처럼 외상술 막 못 줘요. 학생이 그러면 쓰나요? 그러게요. 그런데 손님은 진짜 갚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이거 28,000원인데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나? 사과는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하셔야죠. 안 그래요? 아, 이게 뭡니까? 과연 합니까? 당신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목격자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차에 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한 데는 행운이 따랐다. 최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술을 마신 전필수. 얼마예요? 38,000원이요. 아이고 있잖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돈도 없는 양반이 뭘 그래 혼자 많이 드셨대요? 아, 제가 저녁을 부실하게 먹었어. 그래도 그렇지. 이거 이거 맡기고 내일 꼭 찾아올게요. 그럼 안 될까요? 그럼 뭐 그러시든지. 진짜 꼭 올 거죠? 그럼요. 내일 저녁에 꼭 찾으러 오겠습니다. 와, 좋은 일이 있었는가 없네. 근데 저래 술을 마실 정도면. 혹시나 하고 열어본 가방. 그 안에는 여자 소지품만 가득했다. 3학년 최모 여대생이 살해됐다는 뉴스를 접했던 업주는 그가 용의자일 거라 직감했다. 주인만 아니었으면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고 술이 넘어가나? 어? 넘어가든 갑지. 남이야 술을 마시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그린 채형을 죽인 거야? 그거야 운이 좀 없었던 거지. 아니지, 내한테 잡혔으니까 운이 좋은 건가? 뭐 좀 재미난 일 없나? 아, 이래 인생이 재미없노. 우연찮게 그의 눈에 들어온 최민정. 어, 괜찮은데. 그는 최민정을 목표물로 삼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아, 엄마 전대야.
저는 좀 늦을 거예요. 그래도 딴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공 많이 들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녁도 안 먹고 가가 밥 먹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밥 먹다가 놓칠까봐. 다시나 바로 집에 가면 되겠지만 한잔 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나도 한잔 먹는 바람에 돈이 떨어져서 이래 들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은근슬이 있대요 그거. 나 반항만 안 했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그러고 나니 욕구에 속아 안 된다 아닙니까? 술 한잔 먹으면 생각해봐도 분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피해자를 또 물색했다. 그럼요. 사나이가 명색이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잘라야지.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딱 가가 걸린 거죠. 당신 욕심 때문에 숨진 피해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잡아 잡수하고 댕긴 거 아닙니까? 이거 봐요, 전필수 씨! 그런 식으로 당신 범죄를 합리화하지 마라.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 그러고 보이. 그때 그가 신하가 문제가 아니네. 꼬년이 문제의 발단이었네. 살인 사건도 네가 한 거란 말이야? 예. 우리 형사님이 평생 속고만 사셨나? 왜 사람 말을 못 믿으실까?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가 애먹고 있다더니. 그때 그 여자가 임신했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라고 임신이 뭐 그리 대수라고 어찌나 발버둥을 치든지. 당신 정말 당신 부모도 없어? 당신 어머니도 당신 낳고 미역국 드셨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엄마 얘기를 뭐 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방법이야. 나도 남들처럼 번듯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좀 형사가 됐을지 모르겠어.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깜깜 가면 밥 먹을 걱정, 잠잘 곳 걱정 안 해도 되겠네.